빨대 두 개를 이어붙이고 빨대 한 개는 음료수가 담긴 컵 안에 나머지 빨대는 컵 밖에 놨어요. 그리고 두 개의 빨대를 같이 빨아들이자 신기하게도 두 개의 빨대 모두 음료수가 올라오지 않아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빨대는 음료수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빨대로 음료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기압 차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한쪽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공기가 통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빨대 안쪽의 기압을 낮춘 상태에서 기압 차이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기압 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음료가 끌어올려지지 않는 거죠. 아, 그럼 결국 우리가 빨대로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사람의 힘만은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입으로 빨대 속의 공기를 빨아들이면 빨대 속의 기압은 낮아져요. 상대적으로 높아진 빨대 밖의 기압이 음료를 눌러서 빨대 속으로 음료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번엔 빨아들이는 힘 없이 어떻게 기압만으로 액체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양초를 넣어주시고요. 넣겠습니다. 와우! 병 속으로 물이 저절로 들어갔어요. 자, 못 본 친구들을 위해 한 번 더. 정말 볼수록 신기하죠? 우와,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직기병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직기병 속에서 양초를 태웠잖아요. 네. 근데 양초가 탈 때는 공기 중에는 산소를 소모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속에 있는 기압이 낮아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높아진 지구 대기압이 눌러주게 되면서 역시나 물이 직기병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병 속으로 물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도 병 속의 기압과 병 밖의 기압이 차이가 나서 생긴 현상이에요. 진짜 기압의 차이로 일어나는 현상들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선생님, 근데요, 저희 주변에서 기압 차이를 이용한 것들은 뭐가 있나요? 네, 우리 또 청소할 때 주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기압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고요. 또 분무기 칙칙할 때도 그렇고 또 변기가 막혔을 때는 뚫어뻥 사용하죠. 네. 이것도 모두 기압의 차이를 이용한 기구들이랍니다. 자, 이제 원리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제가 미션을 하나 줄게요. 미션 수행을 위해 플라스틱 병에 물감 섞은 물을 넣은 후 병뚜껑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고 글루건과 고무 찰흙을 이용해 병 속의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면 실험 도구 완성! 우리가 배운 원리를 이용을 해서 네. 환경 조건을 바꿔주게 되면은 이 빨대에 입을 대고 빨지 않아도 물이 올라오게 할 수가 있답니다. 우와, 진짜요? 그러면 기압의 차이를 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높은 곳을 가야겠네? 아! 알았다! 선생님, 다녀올게요! 네, 꼭 성공하고 오세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 초고층 빌딩을 찾아간 예은대원! 꾸러기 친구들! 과연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빨대로 위로 올라갈까요? 과연 그런지 실험해보겠습니다! 1초에 약 7m씩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예은대원의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자 정말 빨대 속으로 물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빨대에 입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걸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기압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페트병 내부의 기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기압이 수면을 누르기 때문에 이 빨대 속으로 색소를 탄 물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기압의 차이로 이용할 수 있었던 빨대. 꾸러기 친구들도 기압의 차이로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꾸러기 친구들! 오늘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빨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빨대를 이용할 때 음료수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압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꾸러기 친구들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물건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속에 과학의 원리를 찾아보세요. 오늘도 궁금증 해결!